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 낳는 것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던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세상에선 잘 살았다고 남들이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삽니다. 최선을 다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것을 이 세상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이 초청을 응하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이 따지는 그런 격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. 굳이 여기에 와야 하는 사람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 외모와 학벌과 이런 조건과 이런 것들이 성립돼야만 여기에 올 수 있다라고 단정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든지 초청한 사람들이 응하기만 하면 올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. 어떤 분은 아내가 하도 조르니까 또 애들이 하도 칭얼대니까 응? 예,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? 아니 저 사람 나만 보면 교회 가자고 하든가 뭐 그냥 앙앙앙앙앙앙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저 사람 칭얼거리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나왔다고. 그런데 이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칭얼대서 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의지할 곳이 세상에 없어서 교회 가면 좀 의지할 게 있을까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없는 그 평안을 찾아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시작의 동기는 이 교회 온 동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. 끌려올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올 수도 있어요. 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인기도 좀 얻어보려고 하고 혹시라도 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온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동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순간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앉아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. 따라합시다. 시작은 어쨌든지 간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됩시다. 할렐루야.